초등학교에서는 3학년, 4학년부터 과학 시작하잖아요. 예, 통합과학을 1등급 받으려면 3, 4학년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? 사실 3, 4학년은요, 그 과학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배웁니다. 그때는 정말 많은 호기심이 생기거든요. 호기심을 채워가는 과정 속에서 좀 기쁨을 맛봐야지만 학생들이 좀더 공부할 수 있는 욕구가 생기거든요. 기쁨을 맛보면 훨씬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, 그걸 성취해가는 과목들이 훨씬 더 늘어나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. 일단 먼저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는 능력을 그때부터 키워나가는 게 되게 좋고요. 그때는 학생들이 공부를 할때 아,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성적이 나오는구나. 그 기쁨이 이제 긍정적인 정서로 전환이 되거든요. 학원을 다니거나 교재를 풀때 네. 조금 쉽고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네. 과정을 하는 게 도움 되겠네요.